오랜만에 자야 버프 먹어서 자야 한번 해볼게. 자야가 그렇게 크게 높게 먹은 건 아니고. 어우 감사합니다. 연속적으로 버프를 많이 먹었어. 다이아 3위거든요 이거. 게임하다 보면 이 서포터가 정상인이 없어서 정상인 한 명 구했습니다. 간혹 가다가 여자 목소리가 들려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제가 W 찍었어요. 근데 이거 W 찍고 들어가도 1렙에 조금 판테온이라 좀 세서 바로 죽을 수도 있어서 받아치는 식으로 하면 좋죠. 판테온이 너무 양아치. 자야라카는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커플이라서 1렙에 W 찍으면 좋아요. 라카 자야가 원래 옛날에는 자야라카 좋아서 1렙에 막 싸면 이겼거든요. 근데 요즘 판테온이 1장이라 싸봤네. 파밍하다가 한 3렙쯤에 들어가 웬만하면 판테온이 나오면요 싸우지 마세요. 원래 판테온일 때 정화 많이 드는데 원딜이 라칸이 좀 커버가 잘 되는 캐릭터라서 서포터가 커버가 잘 되면 상겐치나 쓰레쉬 이런 거면 힐 드셔도 되는데 안 되면 정화 드세요. 양아치 이거 들어와. 싸가지가 없어. 치석 드시니까 님들 라인전 때 치석 터트리는 게 중요해요. 특성은 비스켓 들어오는데 자야가 은근 라인전 반할 많이 써서 비스켓 최대한 피치석 터뜨리세요. 그래야지 라인전 밀기쇼. 라칸이 들어갈 때는요 님들 그 다음에 킬을 아끼는 게 좋죠. 이거는 폴 안 쓸게요. 나 피만 빼는 건데 라칸이 들어갈 때 Q가 있어야 돼요 님들. 그래야지 연계가 돼요. 들어가면 QW 평이 일로 와줄래요? 잡았어. 제가 방금 근데 이 새끼 늦게 땡긴 이유가 판테온이 막아요 데미지를. 판테온 버플 빼야겠다. 빼야 버려. 안녕히 가세요. 아니 그냥 바로 오네. 양아치네. 판테온이 노플이라 그냥 잡고 갔어요. 큰일 났어. 너가 맞아 간다. 쟤 왜 이렇게. 아이고 노플 다 잡았다. 뭐야 설마 나한테 주는 거야? 좀 설릴라 그래. 잘 안 풀리네. 아 제발 제발. 아 나이스. 근데 자야라칸이 좀 특별한 게 라칸은 이 새끼 거리가 두 배 되거든요. 그래서 라칸이 뒤로 올 때 원딜이 먼저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각자가 좋으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카이사 이거 들어? 어 됐다. 이거 좀 더 갖고. 아 근데 판테온이라 한 번에 공이 안 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확 됐나 이거? 방금처럼 깃털 깔아놓고요 이 새끼를 땡기고 제가 암모빙 줬잖아요. 라칸이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뛰어보자. 나이스. 어? 아! 아, 제가 말하다 봤는데 낮은 티어일수록 깃털을 잘 못 봐가지고 저렇게 밟거든요. 얘들 깃털을 이렇게 깔아놓고요 뒤로 빠진 다음에 땡기면 잘 맞아요. 웬만하면 콤보는 QW 평이고요 좀 이따 W 평 Q도 보여줄게요. 상대방 쫓아갈 때는 W 평 Q가 좋거든요. 오 있나봐. 있나봐 무빙이. 어 맞다 뭔가 무빙이 우리 뒤에 있어야 하는 무빙이. 나는 살아. 나는 살아. 아니 이거 이렇게 온다? 이게 라칸이야. 우리 판테온을 해. 다 있어. 이거 올 것 같은데? 가도 될 것 같은데? 나 뒤에 판테온. 안 되겠다 엘리스. 아이고 판테온 많아 없었어. 와 세다. 아 무조건 뭐지? 오! 오! 아 진짜 이거 기다려봐 될 것 같아. 잠깐만. 아 내가 깃털을 모아놓고 있었어. 이거 다행이다. 뭔가 수호자를 살 것 같더라. 근데 방금은 라칸이 좀 피가 없어서 빼도 되는데 이게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 앞에서 나대면 판테온이 W 쓰겠다. 미리 공 써가지고 판테온 W가 미니언에 맞춰지고 2플래시로 상대방 묶어서 딴 건데 이거는 좀 자야 하다 보면 제 계산 조금만 되면 가능하고요. 방금 앨리스 때는 제가 깃털을 모아놔가지고 오자마자 이렇게 당겨서 킬 봤는데 잘 됐네. 아니 이걸 누가 먼저 가? 아니 자칸으로 지크를 가야지. 라칸은 대가리 깨져도 지크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카이사 이 빠지긴 했어.
나이스. 나이스. 다이가 위에 빠져가지고 한층 위였거든요. 바텀은 혼자 있으면 다이브니까 위에가 터지고 있나 보네. 그러네. 저희가 올라갑시다. 위에가 터지 빨리 올라가요. 상대방 오리아나처럼 사거리 길면 2코어에 연사포가고 안 길면 그냥 무대 연사포가 하시면 돼요. 그냥 순서만 바뀌는 건데 상대방이 좀 사거리 길어서 치기 힘들면 연사포가 주시면 돼요. 근데 위로 올라가야겠는데? 그냥 위로 올라가. 지금 나 타. 나 타죠. 나 타죠. 나 타. 뭐야 그리고 일라오이 뭐야 아 일라오이가 많이 죽었지. 막 이기고 있네. 난 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탑에 오는 게 좋은 게 미드라이너는 생각보다 라인 클리어가 잘 돼서 라인 스왑하실 때 있는데 탑 오는 게 제일 나아요. 아니 카이사한테 솔킬을 따였어? 총거 막할리가? 살짝 와 역겹네. 아니 왜 슈렐리아 안 갔어? 나 슈렐리아 가는 줄 알았는데 뒤통수 한 번 더 맞았다. 가고 싶은 데 가는 편이라. 바텀이 잘 껐으면 우리도 다 챙겨야 돼요. 게임 이기고 있으면요 계속 속도 내야 돼요. 미드 먼저 밀어놓고 할 거 없어. 이런 거 치는 거예요. 이거 들어갈 텐데 이거 박치기 할 때 들어가요. 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응 이거 싸가지 않나? 어? 아쉬워. 뭐야 자르바 형. 와 근데 카이사 저기 앉았네. 궁을 좀 더 빨리 쓸거야. 앨리스가 근데 플래시 써가지고 반응을 못했어요. 한 0.1초 반응이 됐나? 궁 무조건 씹으세요. 오리아나 궁이나 방금 앨리스는 제가 고치 피했는데 앨리스 고치 씹는 것도 좋아요. 앨리스 고치 생각보다 피하기 어려워서 이거 치면서 여기 근데 오리아나 궁 잘 보세요. 이거 피 없어 괜찮아. 어 준다 준다. 올라나 보다. 온다 온다. 이거 다 주자. 궁 써줘요 그냥. 바로 궁 써줘. 엄 쉣. 아깝다. 바로 준다.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다 잡았을 것 같아. 근데 오리아나 궁 잘 보여. 파이터 로프리고 오리아나 궁 있어요? 이겼다. 방금 여기서 이런 느낌을 내주셔야 돼요. 방금 오리아나 공부는 자야가 그 다음에 님들 바로 님들 빨라요. 2스킬 모으는 게 데미지가 세가지고 슬슬한 느낌으로 넣어주셔도 좋아요. 방금쯤 제가 궁으로 카미 2스킬 하나 씹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스킬 하나 씹는 거 이때 모아놨다가 스마로 써도 돼요. 지금 보시면 800 한 번 달아요. 빡! 이털은 바로 땡길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는데요. 땡기고 바로 녹일 수 있으면 바로 땡기시고 아니면 충분히 모았다가 땡기시면 폭탄이 나가지고 아까 자야가 좀 3코너 많이 쓰여 있는데 앞으로 치고 나가셔도 돼요. 궁이 있으면 자야가 좀 빨려 들어올 때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저 물러 들어오다가 제가 궁으로 살고 이 스킬로 땡기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타워 밀 때 W 켜주셔도 좋고 W가 데미지가 더 들어가서 집이 있나? 궁 쓰지 마요. 어, 다 집에 있네. 화났나? 아니, 오프닝. 정비를 안 했나? 어, 템 팔았어요, 판테. 판테 화났나 보네. 지금. 어, 이거 있어. 방금 전 공 하나 씹는 거예요, 방금. 왜 씹었잖아요. 방금 보셨나요? 방금 카메공 씹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앞으로, 이거 앞으로 무빙하다가 라칸이 들어온 느낌. 방금은 좀. 그냥 보여주려다 원래 약간 안주 아이스 좋았다. 나이스 지지. 근데 여기가 티어가 낮아보여도 그게 나은데 나 아까 자야 콤보 같은 거 잘 못 알려드려서 여기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야는 집을 갔을 때 돈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자야가 선 정수가 잖아요. 콜필드 전투방치 살 바에 차라리 신발 사셔도 되게 좋아요. 근데 신발 특성 드셨으면 그냥 롱소드 가시면 되고요. 후방 갈 것 같아서 빛의 망토랑 결집을 드셨으면 그냥 신발 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수 2코어로 무대 갈 때는 언제냐면 상대방이 팔이 짧아가지고 내가 2코어 무대 가도 딜하기 편하겠다. 근데 상대방이 팔이 길어 사거리가 길다는 거죠. 사거리가 길면 연사포. 만약에 무대를 먼저 갔어요. 상대방이 빨리 들어오는 캐릭터야. 그럼 루난 가셔도 돼요. 루난이 딜 잘 나오거든요. W랑 시너지가 좋아가지고 루난을 간다고 자야가 막 깃털이 많아져요. 그런 건 아닌데 분당 데미지가 진짜 많이 올라가요. 그 다음 자야는 강 코어가 뭐 루나 갔으면 뭐 연사포 연사포로 갔으면 유령무이 마지막에 피바라기 느낌으로 자야는 죽음의 부도 그렇게 어울리진 않아요. 이렇게 템이 나왔을 때 간편하게 아까 스킬 콤보 공속이 없다 가정해볼게요. Q 평 E 느리죠. 근데 W를 키면 공속이 늘어나니까 Q W 평 E가 좀 더 편해지는 거예요. W 평 Q E가 뭐냐면 상대방이 도망가
도망가고 있으면 Q 평이가 안 되잖아요. 안 눌리니까 상대방이 멀어지면. 근데 상대방이 도망가고 있어요. W 평 Q2를 하면 속박이 이렇게 한번 늦게 걸려요. W 평 Q2. Q가 좀 늦게 들어오는 판정이에요. 처음에 W를 하고 평타를 치면 깃털이 하나 나가잖아요. 잘 보세요. 나가잖아요. 이게 돌아오면서 나중에 돌아온 느낌? Q도? 나 아까 게임할 때 좀 나온 게 궁 쓰면서 2스킬 이렇게 플래시로 땡기는데 자야가 깃털 자체가 내 몸쪽으로 오니까 상대방을 좀 반응 못하게 죽이고 싶어요. 이 플래시 궁 하면서도 플래시 돼요? 이렇게 이 플래시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모으기 쉽죠. 예를 들어서 이 정도만 아셔도 자야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자야 그 다음에 W가 평타가 타워에 추가 데미지가 바뀌니까 타워 밀 때도 W 키시고 미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야는 여기까지만 설명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